오랜만에 저녁에 일어나서 맛난 거 잔뜩 먹었어요. 옥수수, 맛있는 옥수수랑 노란색 막 되게 단맛 나는 거 있거든요. 약간 조금 소금해서, 완전 소금해서 먹고, 이거는 이제 요거트, 딸기 요거트고, 덴마크 드링크에서 요거트 아시죠? 그거 비싼 거. 이거랑, 근데 좀 작아요. 컵이 애기용 컵.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세 개. 빙빙 메로나, 찰옥수수, 캔디바도 하나 먹었어. 아이스크림 네 개. 살이 안찔 수가 없죠? 근데, 솔직히 아이스크림은 극락이라, 극락? 발음, 극락? 극락이 뭐야? 극락이랑, 솔직히 참을 수가 없죠? 이 순서대로 먹으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먹으려고요. 맛있겠다. 예이, 영상 보면서 먹어요. 순서를 하려고 만졌는데, 김치랑 뚜껑이, 저는 김치 잘안 먹잖아요. 오랜만에 김치 안 먹잖아요. 덴마크 드링크 요거트. 요거트 남은 거. 털어넣었고, 물은 가득은 있는 두개 정도? 물이 좀 많죠? 끓여놓고, 나는 뭐. 그리고 새로 얻은 유리병. 그리고 새로 얻은 요거트병. 이건 재활용할 세 가지를 갖고 왔어요. 병원 갔다 와야 돼요, 지금. 맨날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요. 아침에 가볍게 먹고. 점심에는 일단은 저기서 고기랑 밥 먹어야 돼. 주변 키고 자는데 되게 이쁘잖아. 아침에도 빛이 잘 들어와서 굳이 이렇게 플래시한테 저도 이렇게 이쁘다는 여기까지 잡는 스트레스 받아요. 맨날 울고 엄마 마음도 놀라시는 것 같고 똑같고 스트레스 받아. 그래도 해야 하기는 해야지. 병원 갑시다. 제가 일주일 동안 약 먹고 이랬는데도 2주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몸이 안 좋아요. 비와서 그런 건지 뭐 생리를 늦게 해서 그런지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 늦게 해서 그런가 모르겠어. 저는 근데 지금 보니까 저 발매트가 되게 예뻐. 뜬금없죠? 그죠? 스티커로도 좀 꾸민 것도 예쁘고요. 아무튼 만나게 됐습니다. 일잘 입어서 좋다. 몸에 안 좋으니까 슬프긴 한데 그래도 맛있다. 좀더 빨간가 봐요. 신기하다. 사놓고 안 먹은 딸기 우유에 남은 얼음. 근데 얼음이 조금 남으면 별로 안 시원해. 다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? 해놓고 조금 남겨두고 뭐가 치워야지. 시원해. 자고로 왔죠. 5시가 넘었어. 병원 늦으면 안 되는데 빨리 가야지. 또다시 약. 피검사할 줄 알았는데 약을 자꾸 띄엄띄엄 먹어서 이번에는 약을 좀 많이 먹어야 해요. 옷 예쁘죠? 옷이지. 옷은 예쁜데 몸이 부었어. 아파가지고. 씨, 젠장. 다리 부은 거 봐. 아침에 머리 감아서 다행이야. 그래도 일깨우진 않았어. 추석 연휴에는 쉬시는데요. 약 받으러 가자. 돼지 같다, 기분. 병원에 우산 두고 왔어. 진짜 정신없네. 이 많이 바뀌었다. 충전하는데 되게 이쁘게 됐다. 갑자기 살아나서 깜짝 놀랐어. 머리 아침에 감고 그러게 잘했어. 되게 안 예쁜 걸덜한것 같네. 피곤해, 쩔었어. 우산 또 잃어버렸어. 두고 가서. 병원 갔다 와서 먹는 아이스크림 3개랑 콜라.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으니 아플 수밖에. 근데 맛있어. 이번에는 이렇게 먹을게. 맛있겠죠?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또 라면이죠, 저녁에.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요. 김치찌개 다 먹어서 먹을 게 없다는 거. 그래서 먹는 겁니다. 오늘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요. 대신에 질려서 콩나물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. 약도 벌써 다 먹었어요. 약이 없어. 먹을 약이 없다고 아파 죽겠는데. 쉣. 젠장. 전부 어제보다 조금 나아서 상태를 좀 살펴보려고요. 그래서 콩나물 잔뜩 넣었고, 끓으면 맛있게 먹어야지. 배고프다. 맛있겠죠? 그래도 잘 익었다. 오빠가 만들어준 크림 파스타. 직접 만들어준 거라 되게 맛있겠죠? 연기도 나고 뜨겁고 따뜻해. 저는 크림 파스타 엄청 좋아하거든요. 완전 맛있게 잘 먹어요. 치즈 진짜 갈아 넣었어. 좋아, 좋아. 생소하다 보니까
1,000원짜리 6 매입 두 개씩 뜬 거. 요게 나왔는데 두 개만 들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딱 보니까 열어보니까 많아. 그래서 여섯 개 입으더라고요. 게이드 어피치 스티커도 없고 스티커 아끼셨던 거 키보드에 가위로 잘라서 비싼 스티커 붙인 거 좀 아까워가지고 훔치는 것까지 해서 이걸로 꾸며볼게요. 홀로그램 스티커 반짝반짝 레진 스티커 느낌이라 꾸미기 되게 예쁘고 딱 좋은 느낌. 골드 색깔이랑 다 골드겠죠? 예쁘네. 그래도 꾸며봐요. 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캔들워머를 가져왔어요. 소이캔들 콩으로 만든 양초거든요. 몸에 나쁘지 않아요. 화학도 보이지 않고 유리병에 따로 담아놨었는데 많은 걸 퍼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. 녹았던 흔적이 있죠? 근데 이거 다 기화돼서 날아가면 녹았을 때 다시 굳으면 또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. 여러 번 쓸 수 있어서 좋아. 양초는 불을 붙이면 어쨌든 빨리 사라지잖아요, 심지가. 근데 얘는 이렇게 왁스만 있어도 녹았다 다시 굳으니까 되게 좋거든요. 오랜만에 키는 거 될지 모르겠는데 키니까 됐네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금방 뜨거워지고 엄청 뜨겁거든요. 그래서 불 안 나게, 화재가 안 나게 조심해야 돼서 이런 거 다 치우고, 가격 은근이니까 콘센트도 좀 멀리 치워놓고 이렇게 워머만 해서 여기 빗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, 향기에 맞는 그런 제품. 비싼 건데 되게 좋아 보이죠? 이렇게 해서 좀 멀리 떨어뜨려 놓자. 너무 올라가 있어. 아니, 너무 내려가 있어.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많이 뜨거워. 됐어. 딱 맞아.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. 블루가 좀 보이게 할까요? 멋스럽고 예쁘죠? 조명도 되고 은은해서 향기도 좋아요. 이러고 자면 조명도 된답니다.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겸 풀겸 키려고 풀겸 풀겸. 그리고 4분 깨진 것도 송나무쪽에 사다 달라고 엄마한테 부탁해서 굳이 안 나가도 살 수 있게, 아, 쓸 수 있게 내가 붙이고. 또 제가 오늘 키보드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요. 스티커로 좀 지저분하고 정신산만한데 그래도 예쁘죠? 테이핑 작업해야 돼요. 이거 마우스패드 받았는데 이것도 테이핑 작업해야 되고요. 스티커가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떨어졌네. 새 거 붙이면 얘가 괜찮겠죠? 어피치로 하나 붙이자. 새 스티커로 키보드 붙인 거는 여기다가 하나 붙여줬어. 나 예쁘죠? 그리고 다른 것도 꾸며야 되는데 좀 놔뒀다가 얘도 테이핑 작업하면 되고요. 그리고 얼음도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강아지 카페를 갔다 왔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상을 안 찍었어. 유튜브의 본분은 원래 영상 찍기잖아요. 근데 이 벌레 아님 영상을 찍는 걸 까먹었어. 너무 바쁘고 즐겁게 지내가지고 멍하지고 음료를 사왔거든요. 그래서 케이크도 먹었는데 영상 말고 뭐 커뮤니티에 올리면 될 것 같고 자랑지? 네. 다녀온 친구로 체리 에이드예요. 모리라고 써있죠? 좀 오래돼서 이렇게 써있어. 근데 얼음이 녹은 지 얼마 안 됐어. 그래서 새로 갖고 왔어. 체리 에이드 색깔이 되게 예쁘고 체리도 달려있었는데 제가 먹었어요. 허브잎도 있어요. 몸에 좋죠? 유자 꿀티 다음에 고구마 라떼인데 음료 오늘 제가 먹어 치우려고 합니다. 전 이렇게 컵홀더도 있어. 이건 안에 든 건 흙이에요. 흙이 아니라 먼지인가 어쨌든 흙 버리면 되고 또 종이 빨대랑 버리면 됩니다. 이것도 먹어 치워야지. 제대로 오늘 힐링 좀 해보자. 기분 좋게 생각도 없이 이제 버리고. 향기 여기까지 벌써 퍼진다. 좋아요. 화분도 갖고 와가지고 되게 예뻐요. 힐링 좋다. 맛있게 먹자. 오늘의 제 저녁밥이에요. 비빔면 찬물에 식히고 뜨겁게 익히고 이제 다 했어. 별짓거리 다 했어요. 맛있겠죠? 찰비빔 백운동 그거 싼 거 900원짜리네. 근데 그래도 비빔면 좋아해서 맛있어. 차갑게 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래도 좀 덜 차가운데 먹으려고. 아직 먹고는 식겠지만 김동생은 잘 배운 음식. 고기에는 좀 그래도 맵기에는 맛있어요. 이렇게는
조금은 괜찮을 수도 있고 얼음도 아직 덜 마셔서 얼음이 좀 녹았는데 좀 시원하거든요. 허브티 체리 허브티 체리 덩어리까지 다 집어넣고 먹자 한번. 후 좋아 맛있겠다. 좀 부었다가 다시 부어서 먹어야지. 얼음 알갱이가 체리 알갱이가 안 나왔어. 조금 흘렸는데 괜찮겠죠? 이렇게 쓸려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알갱이 나는 거는 넣어주고 이거 안 나는 체리 알갱이도 내가 먹어주자. 맛있다 체리 껍질 힘들게 빼내서 맛있게 냠냠하고 좋고 남은 거 버리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양념 제대로 잘 집어야 돼. 골고루 짠. 컵은 여기 나 먹자. 물 씻어서 밥에 넣어먹는 우유 얼음에다가 바나나 마늘 조금 진한 거라 괜찮을까 했는데 맛있고 괜찮아요. 상하지 않았어 다행히. 책상도 예쁘게 꾸몄는데 나중에 또 정리해야 될지도 몰라. 좀 지저분하지만 많죠? 인형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. 아프지만 전에 만들어줬던 팝콘 통해서 냠냠. 그리고 이번 꿀꿩이 진짜 예쁘고요. 꾸미고 인형까지 달아준 건데 저만의 팝콘 통이거든요. 눅눅한 팝콘도 보관이 잘 돼가지고 되게 맛있어요. 잘 만든 것 같아 진짜. 맛있어. 장식으로 넣어두고 싶지만 음식은 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. 다 먹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. 다른 과자를 넣거나 밀폐 보관 시리얼도 되고요. 아무튼 되게 좋아요. 맛있어.